오, 오, 카메라가 낯설다니까 이게. 1년 고향 내려왔는데 이 고향도 낯설고 카메라도 낯설고 이게 뭐 다 여러분도 낯설어요. 용신. 오, 아. 천천히, 너무 천천히, 너무 급해. 떴는데? 여기 어릴 때 가출하면 오던 모욕탕이었는데 일단 여기부터 진짜 오랜만에 온다. 레트로한 거 보이시나요? 여기는 15년 중학교 때 일로 안 왔으니까 목 좀 할까요? 땐 그라띵. 이런 장난도 낯선데. 맛이 가도 너무 갔다. 연락한다. 영상 찍자고 왜 이제 연락한 거예요? 이제 왜 연락해야 돼? 아주 개쓰레기예요 그냥. 아니 뭐 여기 의자도 이렇게 너무 낮은 거 아니야? 이거 때밀 때야. 아니 안 그래도 오빠랑 네, 저기 가족은 내가 뭐라 그랬대? 뭐해? 아 요즘에 혓바닥이 왜 이렇게 꼬이냐? 안 그래도 엄마 왔는데 연락 잘 안 해서 서운해 하더라고. 오늘 집 가서 너무 감동적이었어. 왜? 가족끼리 다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. 저희 집은 밥을 엄청 크게 막 차려주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형 온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갈비찜, 소불고기, 잡채, 전이랑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어. 나는? 나는 왜 한 번씩 공유를 안 해줘요? 그런 거 때문에 엄마한테 더 미안하더라고. 알면 잘해야지. 잘해야 되는데 아 지금 내 상황이. 안 그래도 이제 원래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들은 뭐 유튜브 방송 이런 거 모르시잖아. 그래서 옛날에는 너 뭐 할 거요?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이거였거든? 근데 오늘 할아버지가 뭐 할 거요? 하셨는데 뭐 해야 할까요? 이렇게가 나오더라고. 진짜 뭐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고. 근데 너는 뭐 어떻게 된 거야? 그건 이제 안 해? 아 그러니까 아예까지는 아닌데 언젠가는 근데 언젠가 또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. 원래 얘가 친구랑 같이 채널을 팠었거든요. 어느 날 갑자기 찢어지고 활동을 안 하더라고요. 근데 솔직히 타격 나한테 컸다? 멘탈적으로 나는 뭐 영상 보면 알겠지만 티키타카가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알아? 친구랑 찍든 누구랑 찍든 물론 내가 편안하게 못해주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 프로 보면은 티키타카가 이제 내가 말을 거의 안 해도 될 만큼 이렇게 말이 많잖아. 나는 그런 게 없는 거야. 내가 다 조져야 돼. 근데 왜냐면은 형이 어떤 방향으로 영상을 찍고 싶은지 생각을 하잖아. 그래서 도중에 우리한테 말을 해줄 때가 많잖아. 이런 것보다는 뭐 이런 쪽이 더 낫지 않냐. 특히 이게 반복이 되니까 아예 영상에 영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랑 찍을 때 그치 처음 카드 다 이렇게 딱 되면은 다들 이러니까 형이 엄청 많이 코칭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형이 바뀐 거야 그렇게. 어쨌든 그게 왜 부러웠냐. 나는 고독한 사람이라 원래 혼자를 좋아하지만 혼자가 한계를 느꼈고 그것도 있어. 내가 힘을 별로 안 써도 돼. 야가지 새끼야. 아 근데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안 말했는데 허찬이고 너고 제일 많이 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. 왜냐면은 일단 나의 전부였어. 얘네가 커야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내가 만약에 슬럼프에 빠져서 몇 년을 쉬다 와도 서로 이제 도움이 될 때 도움이 되고 이런 게 영광이니까. 아, 내가 옛날에 혼자 유튜브 영상 많이 찍었잖아. 그지? 까먹었어 다. 내가 뭘 찍었고 어떻게 생각하고. 아 그리고 요즘에는 아니야 이거 자극적이야 아니야 하지마 개새끼야. 그러니까 자꾸 내 머리에서 나를 말려. 내 형처럼 하다 보니까 현타가 온 거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지. MSG 많이 치고 싶지 않다? 어 그러니까 뭐 물론 적당한 MSG 속으로 내가 필요한... 많이 치고 그니까 당황할 것만 하네. 그리고 다른 일을 할까도 생각해봤는데 내가 이거 영상을 찍어야만 살아있는 느낌이 나요. 지금 뭐 물론 저 망했고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나락에 있는데 지금 잘 안 되지만 그만큼 처음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다시 이제 차곡차곡 아유 말도 잘 안 나와. 차곡차곡이 아니라 중요한 점은 지금 노숙해야 될 판이긴 한데 버텨봐야죠. 알바를 해서라도 회사를 다니면서라도 유튜브 촬영할 거예요. 그리고 버릇이 든 게 지금 개그지거든요. 근데 옛날에 돈 많이 쓰던 그런 버릇들이 있어가지고 큰일 났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키려고 하면은 아 이런 거 가지고 너무 불쌍하면 그거 어제 저녁 먹었어? 아빠.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왜 빚이 생기는지 알겠어. 왜냐면 돈이 있었다가 돈을 다 쓰잖아. 그러면 왜 빚이 생기냐.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지. 그동안 벌어둔 걸 쓰는 데잖아. 이건데 그게 안 되는 게 일을 안 할 때 그 돈을 거의 다 써. 대부분의 사람들 월세 내고 뭐 내가 일을 안 하고 편집자에다가 일 안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. 함부로 자를 수도 없고 뭐. 유지비라고 하지. 돈만 있어도 한 달에 몇백만원씩 나가니까 돈 쫙쫙 빨려요. 목에 걸고 있는 거 뭐예요? 선물 받았어요. 그런 것도 전화를 하고. 에? 아니
내가 힘들다고. 내가 가진 옷까지 다 팔면 너무 불쌍하잖아요, 그거는. 요새는 그렇게 돈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,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. 자기 합리화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끄는 거야. 100만 원 꺼줄 수 있어. 어차피 나 다음 달부터 다시 할 건데. 안 될 것 같은데. 난 아직까지 다행히 빚이 없어요. 그래서 어쨌든 나 쉬는 동안 가족, 친구들, 여자친구도 없으니까. 사람들이 보고싶다고요. 예전에 봤던 사람들 하지마. 아 진짜 보고싶어요. 뭐예요? 전에 영상에 나왔던 사람들 다 보고싶고 태형한테 도움을 줬던 분들. 그쵸. 근데 존재 자체가 그분들은 다 도움인거야. 그분들이 없으면 영상 하나하나 제작을 못했고 그런거니까. 아무도 연락 안하고 살았습니다.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. 뭐했어?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, 그렇다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아예 카페를 안 가진 않잖아. 어쩌다 한 번은 이제 아는 사람 친구 만나서 하잖아. 근데 내가 인천으로 이사 가고는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와 진짜 지옥이야 지금. 근데 인천으로 왜 가는 거야? 아는 사람도 없는데. 몰라요. 이 새끼 미친놈이야. 아 저도 모르겠어요. 왜 갔지 나? 멍청한. 갑자기 이상한다. 어디로? 인천. 왜? 아 그냥 이렇게 봤어. 아 근데 나는 진짜 내 꿈이 뭐냐면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일단 나부터 익숙해지고 하나씩 살아가야 되는데 진짜 남들처럼 이걸 만들고 싶어요. 패밀리? 그쵸. 티키타카가 잘 되는 패밀리들을 만들고 싶어요. 아 아직도 그게 꿈이야.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게 더 그립더라고. 더 원망스럽고 죽이고 싶고 때리고 싶고 보찬이 씹고 머리끄댕이 잠기고 싶고. 하지만 이건 나만의 세상 속의 그거니까. 또 내 탓이야? 청주사 할 때도 솔직히 이렇게 안 했어. 열심히 안 했잖아. 찍는 것 자체가 그냥 귀찮고 싫었어.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 분들은 그게 보이나 봐. 아 보이지. 왜냐면은 댓글에 가끔 이런 게 달렸어요. 요즘에 영상 찍기 싫은데 찍는 것 같아요 라는 댓글이 좀 많이 달렸어. 내가 그래도 영상 안에서 재미없게는 찍었지만 웃으면서 티 안 내는 데 있는데 그게 보이나 봐요. 보이지. 저 지금 간절하거든요. 아 근데 진짜 옛날이었으면은 카메라 앞에서 막 드립도 엄청 찍고 막 그랬을 텐데 진짜 너무 너도 이상했잖아. 근데 카메라 찍는 거 나 지금 이상해. 어. 엄청 나 나 지금 카메라를 못 보고. 나 연예인이야? TV 나와? 우와. 허공에 말하고 있어. 나성의 입모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. 우리 지금 맞은편 앞에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어. 한 번씩 내가 눈 마주치고 있는데. 아 이거 오랜만이 아니야. 쪽팔려. 잼맨이 아니야? 야 일로 와봐. 어쨌든 가족과 인연을 끊고 산 게 아니라 아 끊고 산 건 맞지. 나 엄마한테도 연락을 안 했으니까. 그만큼 패닉이 왔었다. 집에서 그냥 이불 속에 꽁꽁 싸면서 나를 가둬놨었다. 나 맞다 이거 말하고 싶었어. 나 망한 거를 내가 인정하기가 싫었어요. 정리가 좀 되긴 한데 그 말 한마디. 지금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좀이 아니라 많이. 그리고 떨어질 곳도 없을 만큼의 나락인데도 나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. 그 내가 망했다는 거. 그래서 어쨌든 구독 안 한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취소 안 하신 분은 취소해주시고 뭐 잊지 마죠. 대충 뭐 그냥 어떤지 뭐 진짜 많이 떨었어요. 네 많이 떨었어요. 이봐 보여. 지금 여자랑 말하는 것도 아니고 힘도 안 나고 남자. 이제 열심히 할 거야? 열심히 해야지. 지금도 콘티 벗고 있어 생각나는 거. 콘티 벗고 새끼 뭐야. 아 뭐해.